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단원, 덧셈과 뺄셈, 뺄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은 식 만들기 전략을 이용하여 뺄셈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을 이용해서 뺄셈식을 만들고 뺄셈식을 풀어보았죠. 오늘은 역시 그림을 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까 생각해보고 또 뺄셈식을 만든 다음 빼볼 거예요. 과연 상황에 맞는 뺄셈식이 어떤 것인지 잘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해 봅시다. 먼저 교과서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수학 교과서 76쪽입니다. 야, 내가 맞췄어! 와, 너 잘하는데? 자, 나머지도 한번 맞춰볼까? 어린이 두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놀이동산에서 우주선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우주선이 원래 몇개 있었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우주선이 원래는 6대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떨어뜨린 건몇 대죠? 네, 3대를 떨어뜨렸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주선의 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뺄셈을 공부할 때 하나의 수를 두 개로 가르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는 어디에 있죠? 예, 6. 여기 있네요, 위에. 그렇다면 6을 어떻게 갈라야 될까요? 네, 떨어뜨린 거 3대와, 예, 매달려 있는 거 3대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우주선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있는 6에서 3과 또 남아있는 우주선의 대수로 가르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6대 중에서 3대가 떨어졌으니까 6대에서 3대를 빼면 됩니다. 6 빼기 3이죠. 가르기로 나타낸다면 6은 3과 3으로 가르기 할수 있으니까 6에서 3을 빼면 3이 됩니다. 6을 3과 3으로 가르고 식으로 나타내면 6 빼기 3은 3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도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초록집의 수를 알아보는 공부예요. 지금 많이 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 이거는 처음에 있던 수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그런데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럼 이때는 비교해서 빼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번에도 가르기로 해볼 거예요. 가르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야 될까요? 노란색 집과 초록색 집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집의 수에서 무엇만큼? 네, 노란 집만큼 빼주면? 예, 초록 집이 남겠죠? 그럼 전체 집은 몇 인지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입니다. 9치에서 노란색 빼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입니다. 그러면 전체 9채 중에서 노란 집 5채를 빼면 9 빼기 5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르기로 해볼 거라고 했죠? 가를 때는 9 전체에서 5 노란색 집만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네. 나머지는 초록 집이 되겠죠? 그래서 초록 집은 몇 채? 네, 4채가 됩니다. 그래서 9는 5와 4로 가르기 하고,
그리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9 빼기 5는 4가 됩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76쪽 세 번째 그림. 줄에 있는 깃발은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줄에 깃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아주 예쁜 색깔 깃발들이 보이네요. 처음에 깃발은 몇 개였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개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가 떨어졌죠? 예, 빨간색 깃발 하나가 떨어졌네요. 그럼 처음에 있던 일곱 개에서 하나가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울까요? 7 빼기 1. 그렇죠. 줄에 있는 깃발은 깃발 7개 중에서 한 개가 떨어진 것. 즉, 7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예, 이번에도 가르기를 해볼까요? 네, 처음에 있었던 전체 깃발은 7. 그러면 왼쪽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떨어진 깃발 개수 1.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아있는 깃발 개수 6. 그래서 1과 6으로 갈랐어요. 7 빼기 1은 6. 자, 그런데 선생님, 7을 1과 6으로 가른 것과 6과 1로 가른 것은 똑같잖아요. 왜 1을 먼저 써야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줄에 있는 깃발의 개수죠.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되죠? 식에서? 네, 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7 빼기 6은 1이라고 해버리면 줄에 있는 깃발의 개수가 아니라 떨어진 깃발의 개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르기를 할 때도 이렇게 식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줄에 있는 깃발이 몇 개인지 가르기로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77쪽. 이번에는 알맞은 그림을 보고 맞는 뺄셈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건 뭘 하라는 뜻이지? 아, 선생님은 눈치챘는데 여러분은 눈치챘나요? 네, 선생님 생각과 같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책상이 6개인데 아이는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럼 남은 책상은? 네, 2개죠? 책상과 의자는 한 세트라서 선생님이 그냥 책상이라고 말했어요. 의자가 남았다고 해도 예, 맞는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 책상의 수 6, 어린이의 수 4. 그러면 남는 것은 2이니까 예, 6 빼기 4는 네, 답은 2가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눈치챘나요? 네, 친구들이 앉아서 주스를 마시는데 한 명만 먼저 마셨네요. 그럼 안 마시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인지, 주스는 몇 잔인지 이걸 뺄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주스는 몇 잔? 다섯 잔. 마신 주스는 몇 잔? 한 잔. 그러면 남은 주스는? 네, 네 잔이죠. 네, 선생님과 비슷하게 여러분도 문제를 보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 봐야겠죠? 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았나요? 아, 난 좀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선생님. 네,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다음 아래쪽 그림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도 어떤 뺄셈을 해야 할지 한번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처음에 있던 떡 상자에 떡은 원래 몇 개였을까요? 네, 8개였겠죠. 그 중에서 두 개를 먹었어요. 그럼 남은 떡은? 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두 번째 그림은 노란색 컵 3개, 그리고 하늘색 컵 7개. 어떤 색이 더 많죠? 하늘색 컵. 몇 개나 더 많을까요? 빼보면 알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겠죠? 이어서 서로 하나씩 하나씩 빼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은 하늘색 컵 7에서 노란색 컵 3개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뺄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습을 해야 다음에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을 펴서 수학 익힘책 48, 49쪽 더 해보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익힘책에도 가르기와 또 식, 그리고 그림을 보고 알맞은 식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서 천천히 해보세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꼭 해보기 약속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0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지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0을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과연 0을 더하거나 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